팀장님, 어떻게 보면은 또 악재 찾으라면 악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호재 또 보자면 또볼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계속 가지면서 그 사이에서 시속개미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시장 자체가 지난 이제 8월 달 네. 저점 이후에 우리나라도 한 8%, 많이 중국도 한 올랐네요. 10% 정도, 예. 뭐 대부분 다뭐한 6%에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일단 뭐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는 상존에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난주였죠. 중국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매일매일 올랐었던 네. 그때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주에 가장 방점을 찍었던 게 트럼프가 스몰 딜 합의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전반적으로 그 스몰 딜에 대한 내용은 시장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반영됐다.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뭐 트럼프가 갑자기 빅딜 얘기를 하면서 훅 빠진 거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중국이 주말에 이제 계속적으로 뭐 실무급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그 네. 다음에 또 이어서 대두한다. 그 농장 방문하지 뭐안 했던 게 중국이 이제 삐져서 간게 아니라 예. 문우신이 그렇죠. 거부한 거, 이게 돌아가라 그냥. 뭐 무역 협상에 일부 오해를 줄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왜막 그러냐고죠. 질문했잖아요. 네. 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미중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지는 않다라는 게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도 관세 부과를 계속하면 자국민들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 둘씩 관세를 철회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일정도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좀 이어갔고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나왔 제가 좀 써놨는데 네. 오늘 11시 우리 한국 시각으로 11시에 중국의 이강 인민은행 네. 총재라든지 뭐 재경부 부장이라든지 발기 그 부위원장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국 70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기자들과의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강에 대해서 인민은행에 대해서 야 너희들 다른데 다 금리 인하 하고 있는데 너희도 금리 인하 할래? 라고 언급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강 인민은행 총장은 전반적으로 금리는 다른 여타 국가보다는 자국 내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 경기는 상당히 견조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여기서 뭐 더 네. 내리거나 뭐 그냥 그런 것보다는 중립적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해 네. 왔었던 그러면서 항상 또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에서 우리 기대했던 것만큼의 온건한 통화 정책을 시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주목을 했지만 이강 인민은행장이 한 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게 증권이나 보험이나 은행들이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데 매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완전 자유화하겠다. 이게 더 보험이 더 사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네. 부분들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더 유입되게 했다는 그 좋은 얘기네요. 주식시장에 네.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유입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해외 쪽에 지금 현재 해외 그 금융주들이 그 중국의 그 합작회사를 만들고 시작했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 작년에 좀 발표된 것들이 그럼 있지 않습니까? 금융개방과 관련된 그러다 얘기시군요. 보니까 이제 금융개방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그런 발표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그 내용 이후에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확대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1시 이후에 좀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적정 중국의 금융 개방 자체는 그 미국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 거기다가 네. 그 대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 수입은 매주 있어 왔는데 노무부가 매번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데가 중국인데 트럼프는 계속 수입 안고 있다라고 가짜 뉴스를 펼치고 다녔었죠. 그렇지만 우린 그걸 또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무부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100포인트를 앞두고 그 매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좀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